와, 나의 14년 전 아이디 원더걸스 짱임. 와, 원더걸스 짱임. 와, 와 오지네. 그럼 잠시만요. 도대체 몇 년도에 한 거야 그러면? 나 이거 저기 그 뭐냐, 아 진짜 2004년인가 2005년인가 그때 했을 거야. 기다려봐. 이거 미네랄 어디에 베팅하였는지 알 수 있거든? 제가 이거 왜 23,000개 있냐면 엄청 많은 거 아니야? 몰라 이거 적은 걸걸? 제가 왜 이거 23,000개 있냐면 제가 프로게이머 때 저한테 베팅을 했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예선 뚫는 걸 저한테 베팅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80배인가 180배인가 그랬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500원인가 걸었었는데 23,000개 벌었었어. 적중 결과 보면 있잖아. 아 있어? 어 봐봐. 방금 있었는데? 봐봐 봐봐. 어 방금 적중 결과 있었는데 뭐 너 뭐 클릭했었어? 뭐? 아씨 방금까지 아니 있었는데? 토토충이 아니라 어 저기 아 이거 기다려봐. 어떻게 했어? 원더걸스 바 순례 중입니다. 원걸 킹왕짱 2008년. 와. 야 이거 글목록 아 잠깐 이거 화면 돌리고 글목록 해도 돼? 너 이상 글 써져 있는 거 아니야? 왜? 아, 나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안 돼. 어, 나 글은 이런 거 아예 안 돼. 갑자기 갔는데 무슨 승자 예상 내역보라고요? 어디 있어요? 아니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아 여기 나와 승자 예상 있네. 내 적 내 승자 예상. 누적 전적 9승 16패. 종료된 승자 예상. 어디 종료된 거? 저기 있는 바 밑에 두 번째 있는 거. 어 여기 있네. 2007년 때 어 서바이버 토너먼트 맞추기 내가 보성이 형을 찍었어. 어 보성이 형 허영무 형 올라간다. 어 내가 배팅 1,000원을 했거든. 내가 맞췄지. 어 아니야 너 보성이 형 이때까지 엄청 좋아했네. 계속 보성이 형 했네. 어 나 보성이 형 좋아했지. 아 어. 아. 아니 이때 잘했어 이 사람. 그래가지고 야 이 새끼야. 아니, 아니, 이 사람 잘했어! 잠시만. 2007년, 그리고, 어, 뭐야! 내가 영호랑 고인규딥을 찍었는데? 떨어졌네? 이영호가 떨어졌네? 아니, 푸영호일걸? 무섭다. 나 태영호인 줄 알고 찍었는데, 푸영호였다, 푸영호였다. 어 굉장히 많이 맞췄죠 여러분들. 예 보시면은 아 내가 진짜 와고인이라니까요. 난 정말 와고인이야. 난 2007년 때부터 했네. 8년 2007년에 2008년 거 보자. 2008년 거 한번 볼까요? 와 2영호 3대0 걸었는데 야 역배 개오지네. 2영호 3대0 아니 제동님 죄송합니다. 아니 제동님 죄송합니다. 일단 다 잃었어. 와 너 어... 역백충 와 너 뭐야 완전 반대로. 아니 역백충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완전 반대로잖아. 어. 우연이야 이대형 했는데 갑자기 정우 형 이대형을 이기고 영무 형 이대형인데 박성희 형 이대형을 이기고 와 펠레 와 미친 새끼인데. 아! 박찬수 이대형 했는데 아니 어 왜 이렇게 제동님을 안 물었냐 나? 어? 어? 나의 승자 예승 박세정 걸었는데 보석이 올라갔어. 어? 야, 야 박세정 고재호. 아니 재욱이 형 어 오이 맞췄는데 왜 아니 2대 나 2대 1 나 이렇게 이겼잖아. 어 이렇게 이겼잖아. 2009년 2009년 한번 보자. 이 페이지도 있었어 2008년. 아 진짜? 너 이 페이지 여기 이것만 보이지 안 했네. 오 어? 와 내가 이걸 맞춰서 존나 많이 됐네. 와 3800이었네. 어. 와 이거에 14,000. 내가 주현준 2대0. 어 왜냐 이때 내가 주현준 연습 도와줬었거든. 아야 근데 이영호 대 이영호 이거 누구
누구한테 고려해 맞는 거야? 이거 어렵다 야. 누가 이영호인지 누가 이영호인지. 이영호 대 이영호. 내가 이영호 대 이영호도 걸었었죠, 여러분들. 예. 네. 이영호 대 이영호. 연보성 윤영태. 연보성 안돼. 아, 딱 그것만 말할게. 봉준이가 프로 시절에 용태 형 진짜 좋아했어. 어. 플레이 스타일 진짜 좋아해갖고. 와 이때부터 막 이렇게 진짜 걸었었는데 와 개우지네. 이때부터는 이제 은퇴를 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이제부터 안 걸었네. 이제부터 안 걸은 거 보니까 내 이때 은퇴했을 걸. 은퇴했네. 너 악으로 야한 것도 많이 봤지 않나? 어? 구라연내가 아니라, 아 근데 진짜예요. 제가 아이디가 두 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 두 갠가 있을 거야. 자, 일단은 오늘 승자 예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니, 근데 김태형 님이 이거 은근히 배가 안 높잖아. 자, 일단 1경기 도지옥 vs 김태형. 도지옥 vs 김태형. 이거 간편 참여, 오케이. 저는 23,000원 있는데. 오, 근데 27%나? 아니, 근데 사태님이 요새 토스전 잘해. 아니, 맵이 뭐... 어디야? 잠시만, 맵이 중요하거든요? 맵 골드러시. 골드러시? 어. 골드러시면 테란이 좋거든? 아 근데 사태가 또 잘해. 나는 진짜 내가 얘기해도 돼? 어. 나 진짜 그냥 반반인 것 같아. 오. 원래 다른 맵이면 재욱이 형한테 거는데 반반이면 보이드러시라서 나는 반반인 것 같아. 노력 해야지 한번. 저는 8천원 벌게? 저는 도재욱한테 예. 제 전재산 15,000. 오케이. 와. 그러면 정윤선 대 유찬이는 무대 무대 과연 누구한테 건가요? 또 누구 응원하나요? 뭐야? 장한구 회원님께서 아이템을 선물했는데? 야 이거 뭐 이상한 거 사용해! 5,000원 5,000원 이게 뭐야? 바꿔주는 거 아니야? 사용해! 사용해봐. 한 미사일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데? 아닌데? 우와 개 많이 보냈어. 다 써 다 사용해. 미네랄 이거 주는 거잖아. 어? 네, 여러분 이거 미네랄로 뭐예요? 이거 뭐 아 미네랄 1등 하는 사람 그 안성 타면 보내주고 그랬어 예전에. 아니 근데 요새는 뭐야 이거 뭐 쿠폰. 오 대박이네. 아니 그 고맙습니다. 아니 그 쿠폰으로 바꿔줘요 여러분들. 아니 안성 타면 보내줬다고. 그러니까 뭐 살 수 있는 그래. 거야 쇼핑. 멍멍이 소리가 이거 다 보내준 거구나. 아 오케이. 맞네. 장한군님이 미네랄 개 많네. 됐어. 이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진짜? 자 일단은 정윤종 대 윤찬이. 윤종이가 확실히 높네. 전 전 윤찬이가 이길 것 같아요. 아. 신난. 진짜 왜냐면 아니 맵이 너무 좋아서 맵이 너무 좋아서 진짜. 그리고 컨디션도 알잖아. 컨디션도 알기 때문에. 와 재민이 형님 1,000개. 와 재민이 형님 1,000개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진짜 나이스. 진짜 고맙습니다. 맞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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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시는 거 있습니까 형님? 와 2조 네? 진출자 맞출게요. 예 네. 저는 도재욱 정윤종 예 네, 이렇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2만 걸게요. 저의 딱 예상 이경민이랑 저만 딱 예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얘는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 1경기 도재욱 vs 사태. 저는 도재욱 예, 도재욱 이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경기 정윤종 vs 몽군. 전 몽군. 그 다음에 승자전에서 도재욱 vs 몽군 도재욱 승. 그 다음 패자전
정윤종 vs 사태 정윤종 승. 그 다음에 최종전 정윤종 vs 몽군 정윤종 승. 전 이렇게 딱 봅니다. 예. 아 진짜 전 딱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예. 이경민의 예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도재욱 vs 사태. 아 이게 진짜 어려워. 그리고 이경기 그 다음에 나는 도재욱 vs 사태. 도재욱 승. 도재욱 승. 나 이경기 정윤정 vs 몽군 정윤정 승. 나랑 다르네요. 네. 승자전 도재욱 승. 패자전 몽군 승. 오케이. 최종전 정윤정 승. 일단 올라가는 건 무조건 도재욱 아니면 정윤정. 올라가고. 나 그냥 진짜 약간 그냥 정배지 이건. 이게 솔직히 정배지. 이게 정배. 나는 좀 약간 여기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 경기에서 몽군이 이길 것 같아. 너도 한번 물어볼게. 너 누구 올라갈 것 같아? 일단 처음에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누구 올라갈 것 같아. 나는 그거 사태님이랑 몽군이. 조진걸 사태 몽군 진출. 오케이. 난 이 사태를 바래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와 이거 내가 봤을 때 존나 재밌을 것 같아. 일단 골드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세 명 예상했잖아. 아야 너 진지하게 예상해. 이거 해갖고 오늘 술값 내기. 술값 내기 하자. 진지하게. 진짜 진지하게 그러면 나 진지하게 술값 오케이. 그러면 나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맞춘 사람은 그냥 술값 제외다. 오케이. 나는 그러면 도재욱 몽군. 몽군. 윤종이 탈락. 오케이. 그리고 요즘 진짜 어떤지 이것까지. 야 근데 둘이 똑같은 거 아니야? 전적 검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으면 안 되지. 근데 나는 이게 경우의 수가 다르잖아. 그냥 넘어가면 되죠. 자 일단 오늘 조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사람 도재우. 그 다음 밑에 정윤종 있네요. 7-8이네요 7-8이 아니 요새 SK팀원 포스들이 미쳤습니다. 너무 잘해요. 자 일단 보면은 도재욱 테란전 63% 토스전은 한 판도 안 했어요. 근데 약간 근데 재욱이 좀 불안한 게 저그전을 좀 많이 했다. 어쩌다 보니까 스폰방을 좀 저그전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자 일단은 상대 전적 보면 김성현 0-2 유영진 2-0 이성훈한테 9-4 영호한테 2-6 조기석 6-2 조병세 3-0 최호선 2-0 와. 이렇게 잘해. 누구야? 와! 와! 재민님! 아니 형님 대기값을 왜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형님 왜 대기값을 잘 먹었습니다. 우리 애들 잘 먹이겠습니다. 우리 애들 잘 먹이겠습니다. 진짜 되게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 잘 먹이겠습니다. 잘 먹이겠습니다 진짜. 와! 와! 1-2-3-4! 흑자다 흑자! 잘 먹이겠습니다. 아이고 술값이 냈대.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라면만 먹으면서 봉준이한테 품 싸준다고요? 와. 형님 그러지 마십시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 안 그러셔도 됩니다. 진짜 진짜 고맙습니다 형님 진짜. 와 BJ 공식 거짓말 넘버 2 나왔다. 안 쏘셔도 됩니다. 인정.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또 정윤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종은 테란전 59%. 와, 되게 좋네. 일단 보면 오늘 상대하는 사람 윤찬이한테 3승 2패 비슷해요. 비슷하고 그 다음에
테란전. 와, 호선이 형한테 많이 지네. 호선이 형 요즘 또 존나 잘하기 때문에. 근데 용호랑 거의 반반. 아니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윤경이가 용호를 진짜 잘 잡아요. 어, 용호랑 거의 반반. 이재호한테 1승 3패. 최우수한테 3승 5푼데 이호한테 6승 7패.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8, 9월달 태랑전 승리 1위 동윤종인 거. 아, 7, 8월 진짜로? 태랑전 승리 1위야. 야. 보면은 예, 거의 승률이 다 이기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신테란 한번 볼게요. 오늘 나오는 사신테란. BJ 전적 가서 사신테란 이름이 뭐죠? 사신 김태형 저기 있다. 어디 김태형님 저기 있네. 계시네. 사신테란님 어디? 김상현. 아 오케이 여기. 와 사신테란. 와 잘하는데? 자 일단은 토스죠. 50%예요. 아 네. 많이 했네. 근데 다 게이머들이랑만 해서 김봉준도 있는데? 아 씨발 아 너 때문에 맞춰진 거 너랑 나 때문에 맞춰졌잖아 50%. 아 개소리야! 씨 얘도 있는데 아 나한테 7승 1패 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현지한테 존나 약하네. 좀 일단 이렇게 스타일을 변칙적이요. 봤을 때 변칙적인 사람한테 아 알겠다 약간 정석 잘하는 사람한테 가만히 이렇게 맞아 맞아 무난하게 해주는 사람. 근데 이러면 근데, 근데 보면은 윤철이한테는 못 이기잖아. 아니 윤철이 변현재예요. 변칙적인 사람한테는 약해. 근데 이렇게 무난하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강하네요. 네. 그러면 재욱이 형이 진짜 진짜 완전 무난무난 열매인데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몽군. 네. 몽군 이름이 윤찬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토스전 46%. 일단 뭐 다른 종족이 승률에 비해서 나 바꿀래. 아이씨 뭐하래 말해. 그거 나 그 도재혁 전용종. 아이씨 그럼 똑같잖아. 아, 너네도 똑같이 하길래. 아 이거 똑같아. 나보고 사라는 거 아니야. 아 이거 해 너 한 대로 해. 아! 아이씨 한 대로 해. 그러면 몸은 사신테란으로 바꿔. 알겠어 사태로?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보면은 이경민한테 6대6. 윤용태 형님한테 4대3. 송병구님한테 3대5. 오 그래도 택신 4대7. 김현중이랑 반반. 아 근데 토스전 존나 잘해. 토스전 잘하네. 아 뭐 고만고만하지. 고만고만하다는 이경민. 아 근데 어제 너희 무클렌 에이스 성현이한테 달려들었다. 보자. 오 구성훈씨한테 5대1. 3대6, 1대2, 0대2. 0퍼 0퍼 0퍼. 아 베일님 구독 고맙습니다. 예. 0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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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퍼. 뭐야 제동이 형 실화야? 1대0? 어디? 저요? 저는 아니 말이 되는 숫자야? 1승 18패가 가능해? 아니 이거 로또 확률 아니야 진짜? 아니 1승 18패가 진짜 말이 돼? 아이씨 토스전 승률 좋잖아 이씨. 아니 1승 18패가 말이 되나? 토스전 태비형이잖아. 아니 씨발 너 이거 뭐냐 이 연포는 뭐냐 이거? 아 저그전 어려워. 쟤도 진짜 겁나 좋아하네. 아이 김태형 이거 한번 이긴 거 이것도 김태형이 나가줬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다 잘하는 사람들이랑만 했어. 아 진짜로 다 잘하는 사람들이랑만 했기 때문에. 오케이. 이제 에이스 슬슬.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마지막으로 8월달 제 거 한 번만 볼게요. 8월달 잘했어. 8월달 잘했어. 그래. 아 진짜로. 8월달 잘했어. 11승 36패. 그래. 보면은
아니 그냥 따로 그 철봉기 그 철봉기 그 따로는 스폰폰 사이즈 만들어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 그냥 따로 관리하자 씨발. 아이 7월달 60호 기내다 상승. 어 아 잠시만 6월달. 아이 잠시. 오 복나비스. 아니 그게 아픈구요. 아이고 아이고. 어... 야 나 그럼 이해로가 어떻게 되는데? 잠시만. 순위표. 순위표가 있어? 이거? 이거야? 거기서 제일 밑으로 내려. 아 잠시만. 아 그냥 제일 밑으로 내려. 어 너 있잖아. 나 꼴찌 아니다. 와 나 꼴찌 아니네. 오케이 좋았어. 오 좋아. 야 58분이다 이제 해놨지. 아, 오케이 가자. 아 저 꼴찌 아니네요. 오케이. 자 이제 AS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릴게요. 아 진짜 진지하게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리쉬? 아니 AS에 공식 방송이라 한글로 끝까지 쳐야 돼. 아 이거잖아. 아, 오, 뭐야. 아, 대기실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와. 야, 근데, 무세명수 침묵주 실하네, 저거? 왜? 아, 이거 침묵주 오지게 하잖아, 지금. 역시, 좋아, 좋아. 아, 우리 무클랜들. 좋았어. 역시. 아, 역시. 사운드 이제 스피커로 들리게 해주면 안 돼? 세야지. 아, 오케이. 잠시만. 사운드. 나. 와 뭐야 얘 눈썹 그렸는데? 와 그렸네. 진짜 완전 짱구 그 자체인데. 아 진짜 아 뭐야 아 저거 해야 되나? 야 재밌겠다. 어 진짜 재밌겠다. 아 이겨야 될 텐데. 그래서 봉준이 피부도 좋아져야 될 텐데. 어 응급도 하고 해야 되는데. 봉준이 만약에 진짜 저 토스 두 명 떨어지지 대성 통과가 있걸. 아 왜 그래 몽군도 있는데. 아하 아하 드드드 됐지? 어. 와우.